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자, 전국의 유일한 폐기물 사왕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니까, 산불 났을 때 이제 사용하려고 만들었답니다. 뭐 어디서 또 들은 얘기는 있었어. 소방호죠, 소방호. 여러분들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물이 내려오는 곳이면 또는 지하수가 올라오는 곳, 소방호를 만들겠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자, 전국 유일한 폐기물 사방댐 소방호. 야, 진짜 교묘하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폐기물 노출된 거 이외에는 보이지 않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십니까? 폐타이어도 있고 노출된 일단 폐기물들. 어우, 또 이거 인도블록 여기에 깔려고 그랬나.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여기를 팠습니다. 얼마나 깊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이야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포크레인 바가지로 안 되죠. 왜? 이 골짜기가 정말 깊어요. 하지만 이 축대를 터트리면 나올 겁니다. 높이 보이시죠? 바가지 깊이로는 불가죠. 왜냐면 아래쪽에 묻었으니까. 아래쪽 보십시오. 폐기물 보이시죠? 흉관 저 아래에 있습니다. 자, 폐기물. 도로를 깬 시멘트 덩어리처럼 보이죠? 그리고 위쪽은 전부 보도블록. 어우, 누가 보도블록으로 이걸 샀습니까? 아유, 어디서 이제 폐기물 공사 또는 뭐 자기가 사용한 폐기물들 돈 받고 돈은 챙기고 쓰레기는 산으로. 또 이게 문제가 여러분 100mm 흉관 하나 묻었습니다. 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우, 이 골짜기가 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랜 세월 큰 비에 계속 깎인 거 아닙니까? 큰 비 오면 그냥 터지는 거죠. 물이 받아진 상태에서 터진다. 아래쪽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면 박살나는 거죠. 여기 당연히 상류니까 아래쪽 농사 짓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흉관 하나 있습니다. 흉관 하나 전부 폐기물 노출된 것만 해도 엄청나죠. 제가 여기 선진지 교육장 한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전국 유일한 폐기물 소방호, 폐기물 사방댐. 그리고 산을 구입할 때 이런 산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산을 사면 된다. 여러가지 사항들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산을 구입하시려면 혹시 산 안쪽 골짜기 산 특히나 꼭 확인하십시오. 구글 위성사진 여러분 한 10년간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변화 과정 위성사진으로 여러분 최소 못해도 10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위성사진으로 쓰레기 위치를 찾아서 환경부 직원들과 올라갔을 때 찾아냈죠. 야, 자칫 안 나오면 여러분 신고자가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이야기들 한번 여러분과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폐기물 조만간 또 공개. 그리고 산지법 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도 하고 현장을 보고 이제 공무원들이 갔으니 앞으로 진행 과정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빨리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뭐 빨리 결과를 보내달라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 그냥 6개월 후에 보세요. 6개월 후에도 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하죠. 도로에 신호위반 과속카메라 여러분들 찍히셔도 날아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자, 급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또 정보 수집한다는 생각으로 또는 저를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항상 꾹꾹꾹 여러분들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